중국 당국 대리모 스캔들 배우 정수항 탈세 조사. 중국 세무 당국이 고액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배우 정수항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중국 중앙 CCTV 등 관변 방송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국이 정수항 탈세, 탈루 의혹과 관련한 정식 조사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광전국 라디오, 텔레비전국도 관련 드라마 제작 비용과 해당 배우 보수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수항 탈세 의혹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애인의 폭로로 불거졌다. 프로듀서 장헝은 정수항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에 주연으로 출연해 실제로는 1억 6천만 위안 27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출연료를 대폭 줄인 이중 계약서를 써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수항은 2009년 방송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의 여주인공으로 나와 중국에서 톱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전 애인 배우 장헝이 그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한 후 대중 비난을 받고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이번 탈세 조사를 빌미로 중국 연예계의 정풍운동이 거세게 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18년 전직 CCTV 아나운서 추이웅 위안 최영원 폭로를 계기로 배우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중국 세무 당국은 조사 결과 판빙빙 탈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8억 8천만 위안 1,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후 연예계 전반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벌어졌다.